이 그림을 보니까 저도 한때는 대동거래 전략형 난로라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대동거래의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개발한 것이 큰 대자 한 가지 동자 대동거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상당히 오래된 그림입니다. 이것이 한때는 3륜 병난로, 3륜 난로, 그러니까 물과 불과 바람이 3륜인데, 그 물과 불과 바람을 이용한 그런 난로를 제가 한때 설계를 해가지고 많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난로에 공기가 실내에서 타버리면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맑은 공기를 이렇게 관을 매설해가지고 난로로 연결해가 사용한 것이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 조절구가 있고요. 공기 조절구로서 화목의 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또그 화열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무를 엮는 화구가 있고, 그래서 아궁이와 굴뚝이 같이 한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아궁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그 난로의 기능이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이 대동연도 고래 같이 아궁이 열기가 일단 윗목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 밑에 다운되면서 밑으로 와가지고 나오는 굴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후면에서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제 조리 시설이 저희 그 난로에 있어서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리를 하는 난로를 보면은 밑에 화구가 있고 위에다가 조리구를 많이 만드는데, 저희는 전래 구둘 형식으로 만드는 난로이기 때문에 아궁이 불이 위로 올라가지고 위쪽을 갔다가 다시 계자리 같이 한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아궁 쪽으로 이렇게 굴뚝이 있는 대동연도 고려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난로가 저희 삼륜 난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